이수진 후보님은 이 노동을 담당하시지만 사실은 그 간호사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노동자 애환이라든지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당연히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데 뭐 아마 보시는 분들 다 코로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번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 의료 노동자들의 애환 같은 걸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저는 사실 지난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조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그전에 이제 간호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감염병 사태가 확장될 때 사실 가장 위험한 거는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온 국민께서 다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시민의식도 투철하게 그 개인위생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정부에서도 열심히 서포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병원 노동자들은 사실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좀 애환이 좀 많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업무가 굉장히 고되고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은 인력이 충분히 좀 있으면은 어떻게든 좀 가동이 될 텐데 평상시에도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 안에 예를 들면은 감염 관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또 응급실에 왔을 때 감염과 이제 그또 환자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구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좀둘수 있게끔 그런 이제 제도들도 만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큰 병원들은 사실 감염 관리 인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런 감염병 사태에 좀더잘 대응을 할수 있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한 중소병원이나 이제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그런 감염병에 좀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환자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어쨌든 소명의식을 갖고 뛰어야 되는 게좀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인들이 열심히 뛰겠지만 또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이제 좀 법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진다라면은 좀더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이 비례 중에서도 아주 앞번호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막강하신 분이다. 제가 생각했거든요. 일단 이 최고위원이시라고.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또 이런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분도 많아요. 최고위원이 얼마만한 파워의 위치인지,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한번 또. 저도 제가 최고위원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위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한 1년 8개월 정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보통 당대표 최고위원들은 전당대회 때 우리 뭐 투표로 선거로 당선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부문 특별히 지명을 받아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우리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제 내는데 정치 영역에서 좀 소외된 좀 계층의 목소리 또 당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현장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애환이나 어려움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노동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역할을 했었고요. 최고위원회 당의 그 주요 의사결정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 세번 이렇게 현장 그 시도를 방문해서 예산 정책 협의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역에 사실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지원도 많이 필요한데 또 당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사실 제가 최고위원이 되게 된그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현장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하고 또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일 생활을 균형 있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근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긴 또 지금
그 우리 보시는 분께서 태움이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그렇죠. 좀 네.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네. 속상한 일이죠. 네. 병원이라는 곳은 여성이 85%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중에 네. 다수 직종이 간호사인데 아무래도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몫을 해내지 못하면 다른 이제 여성들, 아, 모성들에게 또 영향을. 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위급한 상황에 또 환자분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막 이럴 때 여러 가지를 좀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긴장된 갈등. 상황에서 예. 좀 민감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아. 근데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그 문제는 인력 문제예요. 아. 예, 좀 현장에 인력이 충분히 좀 이렇게 네. 공급이 된다라면은 왜냐면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 목소 못하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전체가 좀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트레이닝이 다 될 때까지 다른 분이 자기 휴가나 오프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동료임에도 네. 동료를 잘 차근차근 적응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또 이제 신규 직원들이 이제 처음에 입사하면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느 조직이나 환경이 바뀌면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또 훈련이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하잖아요. 네.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기다려줄 수 없을 정도로 병원 인력이 촉박하다, 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법이나 제도로 통해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또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게 저는 또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조 활동하면서도 뭐 간호사라든지 병원 인력 문제에 대해서 뭐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내지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들을 하면서 이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노사 간에 풀기에는 그런 간호 인력 문제, 이런 태음의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법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좀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가족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간단히 저희 그 의정TV에서 그것을 이렇게 직접 몸으로 말씀해주고 간단하게 보여주시는 그 지나가는 시민 일명 산도둑님을 잠깐 보시고 그 퍼포먼스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아, 잠깐 대표님이 똥 얘기하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똥 치러 가요. 유튜버님들이 좋아하시네요. 똥 치우려면 오직 5번입니다. 네, 제가 지금 물티슈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 이쪽 카메라 봐주시고 다행이죠.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몸으로 보여주자. 일단 한번 해주시고 제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여기 나오신 우리 후보님들은 네. 이걸 보고 우리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워낙 뭐 그 응원단장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 알, 싸, 싸, 싸. 더불어,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더불어, 몰빵, 몰빵. 사이버, 사이버, 몰빵, 몰빵. 1번. 오모. 이야. 아, 예. 이렇게 예. 지역은 1번, 비례는 5번. 이 정도 힘이 세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유, 네. 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 더불어는 3번 하고, 네. 그리고 사이사이는 한번 하고, 다음에 1, 5입니다. 그리고 5 할 때 손만 이렇게 내밀면 안 돼요. 네, 네. 끌어 당겨야 돼요. 아셨죠? 아, 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몰빵 몰빵 사이로 몰빵 몰빵 1번 아 근데 우리 후보님 좀 힘이 약하신 것 같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지금 아니 좀 너무 약해. 아 우리 음악을 틀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약해서 좀 박력 있게 이래 가지고 5번이 오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30명 다 데려와야 돼. 이게 이거 땡길 때요. 30명을 네. 끌고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떨면서. 네, 좋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하실 거죠? 제 음악은 틀어드릴게요. 여기 좀 독자 찍어주세요. 우리가 같이 춤은 네. 같이 추겠습니다. 네. 네. 준비됐나요? 네, 원샷 몇 점? 원샷 줘요, 빨리.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됐습니다. 자, 시작.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몰빵 몰빵 사이로 몰빵 몰빵 1 오.
근데 아, 좀 부족해요. 아니 후보님, 아니 몸은 안 움직이고 이것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제가 한 30년 전에 응원을 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지. 다시 아 몸이 움직여야 됩니까? 네, 이렇게 몸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 더불어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더불어 몰빵 몰빵 살고 살이로 몰빵 몰빵 일 오 30명을 끌어오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어, 망가졌어요. 네. 네. 30명 끌어올 MV 정도 해야죠. 네.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대한민국에 2,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 일하는 분들이 행복해지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다가올 때 저는 저희 그 자꾸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익숙한데 더불어시민당이 가고자 하는 가치와 부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더불어시민당 5번입니다. 시민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행복해지실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5번으로 가주십시오. 네, 파이팅!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후보 보셨죠? 이 물론 우리 이수진 후보님 또 우비종 TV에 또 나오실 겁니다. 또 춤추셔야 돼요. 그러나 네.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에 이수진이 있으면 더불어시민당에도 이수진이 있다. 1과 네. 5다.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좋은 우리 비례후보 이수진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